연애는커녕 서로 얼굴 한번 못 보고 혼례를 올리던 옛날 옛적을 지나 아날로그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사랑은 음악처럼. 자, 이거보다 더 좋은 구애 방법은 없다. 사랑은 음악처럼. 아우 멋지다. 아깐 고마웠어요. 뭘? 고마. 네. 여러분 못 믿으실 수도 있지만 저 둘은 나중에 실제 부부가 됩니다. 형. 응. 이 문장 무슨 뜻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원앙 부부의 풋풋했던 시절. 신만몰의 등장은 연인들의 사랑법도 바꿔놓았습니다. 좋아하면 울리는 가슴 설레는 숫자. 암호 같은 숫자로 마음을 전했죠. 삐삐는 연인들의 사랑 고백을 전하는 메신저일뿐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첨단 수단이었습니다. 생각난다, 삐삐팅. 상대편의 음성 사서함을 듣고 마음에 들면 자신의 삐삐 번호를 남기는 방식이었죠. 안녕하세요, 수민이에요. 출기예요. 삐삐 음악에 맞춰서 약간씩 몸을 흔들며 커피를 마셔본 적 있으세요? 수민이는 가끔 그래요. 이러한 사소한 말이죠. 삐삐팅뿐만 아니라 그 시절엔 별별 미팅이 다 생겨났는데요. 우리 친구가 좋아했는데요. 작사 미팅을 하는데 그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첫번째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하세요. 통신기기의 발전은 다양한 방식의 만남을 가능하게 했죠.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화상 채팅을 즐기고 있습니다. 야, 예전에 유행이었는데 이거. 모니터로 상대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화상 채팅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몇 번이나 이렇게 만나봤어요? 한 10번 하면은 2번 정도. 아니 말로는 나 진짜 머니터 후회 안 한다. 그래서 만나면 맨날 후회해요. 인터넷이라는 신문물이 나오니 사랑의 접속 방법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라진 인터넷. 만남도 5G급 속도입니다. 속도가 최우선시 되다 보니 결국 미팅 기계를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8분마다 파트너가 바뀌는 미팅. 마음이 급한 싱글들에게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을 만나는 스피드 미팅이 단연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신문물로 달라진 건 거리의 풍경만이 아닙니다. 청춘들의 만남, 사랑의 방식 또한 달라졌습니다.